안녕하세요. 카메라크 TV의 전자동차 카이슈 해드리는 비디오 아저씨입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들 따끈따끈한 또 아이오닉 9, 현대 컨셉트카 7 미래형 SUV가 드디어 아이오닉 9으로 이제 공개됐어요, 여러분들. 와, 아주 기아는 소울의 대자로 나오고 아이오닉 9는 완전히 캐스퍼 대자인데 대자. 무리해서 난 디자인은 앞다리는 뭐 그런 대로 봐줄 만한데, 여러분들. 뒷모습은 살짝 뭐 이렇게 나올 것이다. 뭐 예상도나 여러 가지들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양산형으로 나오면 좀 멋지게 이렇게 좀 다듬어 주겠지 했는데 컨셉트카 디자인을 그대로 반영해서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나오긴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 산타페 판매 간접하고 크게 이 디자인 때문에 고민하지 않게끔 잘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 멋진데 멋스럽지 않는 뭔가 담백한 그런 디자인 있잖아. 기름기 쫙뺀 듯한 뭔가 예상도들 보여진 것보다 오히려 지금 실물로 나와서 이렇게 보여지는 게 훨씬 더 깔끔하고, 디자인은 둘째치고 일단 실내 공간감이 기존 EV9이 있는 것들 플러스 좀더또 시간이 흘러가지고 업그레이드된 그런 모습이 신경을 더 많이 썼다. 그리고 이 마감 내장재고 이런 것들도, 이 시트 같은 것도 약간 좀 듯한 느낌이고 이래가지고 시트도 약간 좀더 미래형 그런 느낌으로 해서, 이 모르겠어요. 이거 실제로 가서 보면은 훨씬 더 뭐라 그래야지, 실내 감성이나 이런 한층 더더 꿀뚱하게 이 좋아 보이는 게 지금 이런 미디어 매체 통해 가지고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들. 공간도 굉장히 좀더커 보이고 멋을 내지 않았는데 보면 볼수록 괜찮네, 뭐 그런 느낌이야. 근데 이제 뒷모습은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미래 본고차지. 뭐 뒷모습이 좀 애매하고 이게 좀 눈에 어색하게 이렇게 느껴질 수 있겠는데, 그랬더니 뭐 현대차는 이제 앞으로 이제 무조건 이제 픽셀 디자인, 헤드램프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디자인에 적용을 해서 그런지 확실히 이 미래차, 전기차 시장으로 들어오면서 이 픽셀 이걸 가지고 아주 잘 사용해서 아주 미래차 느낌을 제대로 이제 적용해주는 것 같아. 근데 지금 딱 보니까 현대차는 아예 뒷모습은 이제는 멋있게 만들려고 이제 애를 쓰지 않는 것 같아. 주행 성능도요, 1회 충전에 한 532km 이제 달린다고 하니까 이제는 시간이 흐른 만큼 전기차도 뭐 안전성은 둘째치고, 일단 500km대는 이제 살포시 이제 넘어가는 그런 주행거리를 이제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이제 6인승하고 7인승 똑같이 기본 SUV들 그런 시트 포지션으로 해가지고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네. 근데 EV9처럼 가격을 얼마에 책정할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조금 올릴 거야, 조금. 요거는 왜 EV9 때 워낙 안 팔렸기 때문에 괜히 또 비싸게 내놨다가는 보여주기식 출시가 또 되고 나중에 또 할인 이빠이 해줘가지고 요구도 먹는 그런 또 판매 전략을 또 하려나? 몰라. 요즘에 워낙 이제 자동차 가격을 비싸게 올려먹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뭐 8천만 원대 가까이 되지 않겠습니까? 잘 나와봐야 7천만 원 후반대 그잖아. 네. 이 GMP로 이제 적용돼. 뭐 미국에서는 그냥 미들급 SUV로 판매는 되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뭐 이렇다게 뭐 이렇게 비교될 만한 SUV형 미래차 이런 건 별로 없잖아, 여러분들. 전기차는 이렇게 생겨먹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내연기관에서 SUV는 이런 식으로 생겨야 돼, 이런 게 이제 전기차로 나온 차는 아이오닉 9, 뭐 EV9 뭐이 정도기 때문에 현대 기아만큼 지금 SUV급 전기차를 이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어떻게 보면 EV9하고 그냥 경쟁인 거지, 뭐. 뭐 BMW나 벤츠? 물론 뭐 BMW에서도 SUV형으로 나오긴 하고 있지만, 이 현대차가 좀더 이제 진보적이면서 여러분들한테 미래차 디자인은 이렇게 만들어져야지 이게 진짜 자동차 만드는 회사에서 만드는 제대로 된 SUV형 전기차야, 이런 거를 딱 제시해주고 있는 것 같아. 야, 진짜 이런 시대가 왔다는 게, 저도 이렇게 리뷰하면서 이게 내연기관 차라 그러면은 이게 뭐 BMW 뭐 벤츠 이런 거뭐 하고 비교가 되겠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뭐 전기차 시장에서는 뭐 거의 뭐 현대차가 현대 기아차가 주도를 하고 있는 거야, 거의. 어떻게 그 테슬라 빠들이 뭐 어째고 저째고 뭐 모델 Y니 뭐어그 꺼망하게 생긴 그 테슬라 같은 어떻게 뭐 생기다만 그 중국차잖아, 중국차. 거기다가 여러분,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테슬라는 다 중국차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그 꺼망하게 생겼잖아, 그게 무슨 디자인이야. 오히려 아이오닉 9이나 아이오닉 같은 거, 여러분들은 너무 지금 우리나라에서 택시나 여러 가지들 대중 공용 자동차로 너무 아이오닉 5나 뭐 이런 것들, 영업용 뭐 이런 것들 너무 많이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런 현대차에서 만드는 전기차들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식상할 수도 있겠으나, 외국에 나가면 여러분들 아이오닉 디자인이 어마어마한 거거든, 여러분들. 근데 무엇보다 내가 이번에 아이오닉 9이 아주 괜찮은 거는 휠을 또 오랜만에 현대차에서 SUV를 19인치서부터 이제 끼워준다는 거. 아주 탁월한 선택을 했다. 거기다 휠 디자인도 내연기관에서 좀볼수 있는 그런 휠을 과감하게 좀 너무 요즘에 막 미래차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디자인을, 휠 디자인이 아주 개판 5분전이었거든. 이상한 거막 갖다 팔고, 19인치는 아예 SUV에다가는 저기 옵션으로 선택도 못 하겠는데, 요번에는 그래도 아이오닉 9부터는 적용해줬다. 거기다 또 디자인도 괜찮게 나왔어, 잘. 여러분들 가격을 뭐 낮추진 않을 거야, 여러분들. 워낙 요즘에 지금 전기차 경쟁이 또 심해졌고, 이제 앞으로 중국차 요런 비슷한 차들이 이제 엄청나게 이제 물량 공세, 이제 BYD 들어온다 그러지 뭐, 중국 전기차들 여러분들 뭐 이거 뭐 비교할 바가 안 된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중국차도 전기차 시장에서는 유럽에서는 없어서 못 팔고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 이제 현대차도 물론 기술력이 좋아, 여러분들. 실내 공간 이런 것들은, 야, 진짜 요번에 아이오닉 9는 진짜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 여러분. 집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이동형. 진짜 차박으로 쓰면 진짜 좋을 것 같아. 시트도 이게 스위블로 완전히 EV9에서 보여진 거지만, 이 시트 자체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손을 좀 앉아보고 싶다, 이런 걸좀 느껴보고 싶다, 그런 게 느껴질 만큼 이거 패밀리카로 사용하려 그러면은 아주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 이런 게 이제 이런 스타일로 나오는 것도 이제 볼보나 폭스바겐에서 이렇게 비슷하게 이제 좀 나온 차량들이 있긴 한데,
또 앉으면 그 시트 안에서 그 신체 분석까지 다 해준다며. 와, 물론 이제 옵션이겠으나. 원래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고급 SUV나 이런 것들, 미니밴들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 시트 아주 고급지게 럭셔리하게 아주 잘 만들거든. 현대도 꽤 많이 요즘에 신경을 썼네. 특히 요 아이오닉 9. 내가 항상 얘기했잖아. 이 정도 대형급은 딱 19인치 끼워주고 달려주는 게딱 좋거든. 거기다 요번에 이제 사륜구동까지도 이제 제공되니까 주행 안정성 이런 거나 이제 이런 것도 꽤 이제 좋을 것 같아. 단 하나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사는 데 있어서 핵심이라고 해야 돼. 그 안정성. 배터리 안정성을 과연 어떻게 요번에 확보해서 출시를 해줬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할 수 있죠, 여러분들. 호불호는 분명히 있는 디자인이지만 판매 간섭은 없는 디자인이다. 현대 기아차에서. EV9하고 EV9하고 뭐 산타페하고 뭐 팰리세이드 이런 것들하고 비교했을 때 각각 개성이 너무 뚜렷하니까 오히려 아이오닉 9도 그만큼 차별화되게 디자인을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이번에 이제 가지고 이제 출시해준 것 같아서. 모르겠어. 나는 일단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실내, 이 공간 디자인을, 야, 진짜. 물론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 자동차를 뭐 실내 공간감 뭐 이런 감성으로만 타는 게 아니라고 하는 인간들도 있는데. 아니, 근데 여러분들 자동차 비싼 돈 들이는 이유가 뭐야, 여러분들. 그만큼 자동차 안에서 이동할 때좀더 쾌적하고 넓고 편안하고 이렇게 승차감 좋게 타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 아니야? 특히 전기차는 여러분들 이동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이제 자동차를 세워놓고 제2의 집 다음에 어떤 공간으로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큰 돈을 지불하는 그런 수단이거든. 그러니까 이 공간 거주성이 얼마만큼 어떤 소재를 가지고 팔아먹느냐, 이것도 이제 엄청 중요한 시장이 됐거든. 집처럼 만들어줘야 돼, 이제 인테리어를, 실내를. 앞으로 이제 전기차는 내가 항상 말씀드렸잖아, 여러분들. 성능이 중요한 게 아니야, 전기차는, 여러분. 성능은 어차피 엔트리급이나 저기 고급, N9에 있는, 뭐 이런 엠브랜드에 있는 그런 아이오닉하고 별반 차이가 크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회피 기동성이라든가 주행성, 성능, 뭐 이런 파워, 출력에서 차이를 둘 뿐인 거지. 똑같이 여러분들 전기차, 니로도 존나 빨라. 스포츠카만큼 잘 나가, 여러분들. 캐스퍼도 마찬가지고. 그냥 쭉쭉 나간다고, 차가. 옛날 막, 슈퍼카들, 퍼포먼스 카들이, 고성능 자동차들이 내는 그런 출력을 전기차에서 내기 때문에 지금 시대는 여러분, 별로 이 전기차 시대에서는 주행 성능이 얼마만큼 뛰어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앞으로는. 자율주행 성능.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를 어떻게 이제 활용해서, 어떻게, 공간을 활용해서 소비자들이 사용할 수 있느냐, 이런 쾌적성, 실내 감성 만족도, 편의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뽑는 자동차 회사가 전 세계 미래차 시장을 이제 주도해 나간다. 거기다가 이제 배터리 안정성만 더해준다 그러면 이제 전기차 시장이 이제 정말 이제 대중화되면서 이제 수소 전기차 시대로 이제 진화시키는 거지. 제네시스의 그두줄 라인도 깜박이 등에다가 딱 적용해주면서 9천만 원짜리 그래도 취등록세까지 아마 가지 않을까요? 아무리 싸게 나와도 8천 초반대에 사야 되는데, 현대차 마크 달고 있지만 그래도 제네시스의 버금가는. 제네시스 이렇게 생긴 자동차는 이제 저기 뭐야, 제네시스 GV90 정도 나와야지 요딴 모양으로 나올 거 아니냐고, SUV. 그러니까 현대차의 아주 그냥 플래그십 느낌도 살짝 나면서 대중적인. 옆에 캐릭터 나인이나 앞대 가리는 정말 잘 뽑았다. 보면 볼수록 이 실물로 보면 더 이쁠 것 같아. 그냥 이게 딱 봐도 그냥 현대차다. 그런 느낌이잖아. 휠도 19인치로 딱 껴놓으니까 얼마나 멋져. 또 이래놓고 또 18인치부터 시작 아니야? 아직 옵션 가격표를 내가 못 봐가지고 그러는데, 이번에 아주 제대로 경쟁력 갖춰서 제대로 아주 그냥 멋지게 나온 거지. 휠 디자인도 아주 끝내주네. 돈 있으면 나 같으면 이거 삽니다, 여러분들. 만약 전기차를 사야 되겠다 한다면. 에어로스태틱. 실루엣으로 아주 에어로닉 다이나믹을 제대로 아주 그냥 멋을 내준 그런 담백한 디자인에, 공기역학적이나 사용도 높고 거주 공간까지 완성시킨 미래 SUV. 아무튼 뭐 잡설이 정말 길었네요, 여러분들. 그냥 디자인만 보고 그냥 얘기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다시 이제 옵션 가격표 제대로 딱 나오면은 한번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또 한번 제가 한번 시간 되면 한번 또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